두 번째로 다시 여쭙겠습니다. 경비동 거주지 이전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합니다. 네. 아직은 띄워주지 마세요. 직장으로 출퇴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사하셨다고 했잖아요. 2004년이요. 예, 예, 예. 알고 보니까 그 두 딸이 배정을 앞둔 서문 중 코앞에 그 집이 있던데 네. 지금 모친이 손주를 돌보기 위해서 7호선 방 연결되는 방배동. 그래서 2004년 당시에 모친이 손주를 한 분을 돌보기 위해서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당시에 장모님은 모친이 아니고요. 장모님은 신림동에 네. 계셨고 따님을 둘째 따님을 둘째 딸은 아직 어려서 미국에 있었고요. 곧 이제 집사람이 박사 논문을 마치고 포닥을 하고 있었기 네네. 때문에 국내에 귀국할 예정. 그러니까 2004년 예정이... 당시에는 두 딸 모두 한국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아이 교육을 돌리셔도 됩니다. 아이 교육을 더 시키고 싶어서 학교 근처로 이사 간 게 죄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이게 부모라면 자녀가 원하는 좋은 곳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은 당연한 바람이 있죠. 근데 제가 이 질문 던진 이유는 가족에게는 너무 자연스럽게 뻗어나오는 본능을 왜 부동산 문제에만 가면 국가가 강제하고 억압을 하냐는 겁니다. 임대주택에 살아라. 자가주택 갖지 말라. 왜 선택을 국가가 강요를 하냐는 거죠. 지금 후보자님 가족 문제는 자본주의, 부동산은 사회주의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따님이 다 크고 나서 임대주택에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강조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따님이 결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한 번도 무조건 임대주택만 살라고 말한 적은 그러니까 없습니다. 가족에게는 강제하지 않는데 왜 국가는 부동산 정책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다주택자들 아까 지금 1가구 1주택 법안 찬성을 하셨는데 다시 묻습니다. 아직 내놓지 마세요. 다주택자들이 팔지 못하는 이유로 매수자를 구분을 못해서 그다음에 처분이 어려워서 부모님 가족 거주를 논합니다. 이런 사연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사연이 많잖아요. 농가주택도 네. 있고 공동상속한 고향 소재 주택 공유집에 네, 네, 네. 각자의 사연이 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에 1가구 1주택을 법으로 명시한 곳이 있습니까? 이 사연들은 어떻게 부르실 거예요? 아마 아까 저 진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자는 거지 그거를 강제하자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으로 원칙으로 명시하는 곳이 세계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습니까? 자, 지금 말씀드린 사연들이요. 후보자님이 여당 의원님들하고 풀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대답은 여당의 다주택자분들이 내놓은 1주택으로 내가 할 수 없는 불가 사유라고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국가 권력의 과도한 침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입법 보편성과 타당성을 저는 갖추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요.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 부동산을 복귀하지 않고 다시 국민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로 나누지 않길 바랍니다.